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 미국 애매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약간은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3대 지수 우선은 종가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가 0.01, 그러니까 뭐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고요. S&P 500 지수도 약보합, 그리고 국채금리 수익률이 장중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에 부담을 좀 줬습니다. 0.5% 밀리면서 다시 11,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코로나 시위, 그리고 파월 의장, 마지막으로 경제지표가 되겠는데요. 우선 시위 얘기부터 보시죠. 포인트는 중화권의 분위기와 그리고 이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랐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중화권에서는 정책을 더 확실하게 변경시켰으면 좋겠다. 성에 안 차는 그런 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다른 주식시장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게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서 반영을 했습니다. 자, 어제 중국 당국에서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방역 조치를 지금 인민들이 원하는 방식까지 조치를 완화한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약간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는 게 현지 분위기가 되겠고요. 또 외신들의 기자들의 그 답변과 관련해서도 Q&A를 진행하지 않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방역당국에서 제안한 건 이겁니다. 60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노년층이 백신을 잘 안 맞는다고 합니다. 안 맞는 이유는 불신 때문이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기에서부터 코로나가 좀 취약하다, 계속 뚫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러한 방역당국의 얘기에 대해서 방역 책임을 노인한테 돌리는 거다라고 불만 섞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최근에 여러 도시들에서 시위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약간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공안들을 대거 배치했기 때문이고요. 외신에서는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시진핑 주석의 임기, 지금 3연속 임기를 하고 있는데 최대 난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강대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파월 의장 쪽에서도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 위원들의 발언, 진짜 입에 칼을 물고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경계감이 한껏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화면은 파월 의장이 초청돼서 지금 연설을 할 예정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공지사항이 되겠는데요. 이제 30일 웨비나에서 경제 전망과 노동시장과 관련된 주제로 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발언을 한다, 연설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해석들이 좀 주요한데요. CNBC에 따르면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함께 이런 발언들이 이번 수요일에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이 다시 한번 시장에 충격을 줬었던 잭슨홀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일부 트레이딩사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 둔화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이런 매파적인 성과를 위해서 지금 모든 지금 연준 의원들이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모두 다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지표마저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총 두 가지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되겠습니다.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100.2가 나오게 되면서 수정치가 102.2였는데 이제 이것보다도 좀 하락을 했고,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 7월이 한 이 정도 됐었는데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11월 여권지수 그리고 기대지수,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모두 다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부진했고요. 자, 그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현재 관련해서 지금 경제 평가하고 기대지수, 여기 바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주황색이 기대지수입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갭이 점점 벌어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앞으로 단기적인 전망 그리고 고용에 대한 이런 서비스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주택 가격 지수도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지난달보다 1%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석 달 연속으로 주택 시장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하고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 1.5% 밀렸는데 간밤에는 0.2%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을 줄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조금 더 관망세로 관망세를 보인 거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는 섹터 중에 부동산이 가장 너를 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동도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러한 분위기를 그대로 좀 녹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제일 하락을 많이 했다가 또 간밤에는 제일 상승폭이 커지게 되면서 등락률을 크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쪽에서는 1.2%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줬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IT가 상대적으로 가장 약했습니다. 앞서 국채금리 수익률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장중에 올라가니까 부담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부진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또 2.1% 밀리면서 부진했고요. 이와 상대적으로 같은 IT 종목 중에서도 중국 관련된 IT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번 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애플 보시죠. 2.12%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부진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애플의 아이폰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 이 고밍치, 지금 SNS 등에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이분께서 또 얘기를 하시기를 이 4분기 아이폰 프로 그리고 아이폰 프로 맥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500에서 2000만 대 정도 마이너스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이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애플 부속 부품들 관련 주들 퀄컴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다 0.12% 부품주가 상대적으로 좀 덜 밀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애플 관련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을 맞이해서 어제 말씀드린 바로는 온라인 매출이 상당히 좋았다, 뭐 최대 매출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살아나지를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1.6% 밀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개별적인 악재가 있습니다. 7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날 아마존이 밀리는 흐름으로 연기가 됐고요. 다른 이 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 모두 다 이제 국채금리 상승을 하게 되면서 비교적 다 약세 흐름으로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테슬라 1.1% 좀 하락이 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중국의 시위, 이런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서 현지에서는 안 좋게 보지만 주식시장에서 좋게 보게 되면서 관련 중국의 공장이 있는 테슬라는 또 여기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악재가 됐던 건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 트위터 인수를 한 이 테슬라 트위터 인수를 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테슬라한테도 악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조사 결과까지 보여주게 됐고요. 결국에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부담감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밖에 이날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중국이란 단어를 뺄 수가 없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 이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판듀오듀오가 5.9%, 알리바바 5.2%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 오른쪽 끝에 있는 게 또 비철금속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또 비철금속 시장에서 가장 큰 손님이 중국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경기에 대한 그런 부양감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런 변화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은 결국에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알코아가 2.7% 그리고 US 스틸 철강 쪽이죠. 이쪽도 1.0% 상승하는 모습이었었고요. 나머지 이제 종목들은 이제 소비재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분위기였었고 그리고 산업재 쪽에서는 최근에 유통, 물류 쪽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체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중국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강하게 움직인 게 바로 이 빌리빌리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뭐 중국의 유튜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사이트가 되겠고 무려 22%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한번 이제 9월 이후로 쭉 한번 밀리고 내려왔다가 최근에 살짝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고 간밤에도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거래를 마치는 그런 흐름인데요.
역시 실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종목도 튑니다. 3분기 호실적 매출 3억 1,400만 달러 그리고 1일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해서 무려 25% 증가했다라는 점이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날 빌리빌리 다른 중국주들의 이런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과 관계하면서 15달러까지 회복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쉐브론 텍사코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정유시설이고요. 이날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경기 재개 이런 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1.5% 올랐고요. 최근에 이제 또 OPEC 플러스와 관련된 모멘텀이 또 있죠. 감산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이 되면서 이 상승세를 다시 한번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날 쉐브론 텍사코는 엑소모빌과 함께 18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장중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럽도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약간 독일만 살짝 밀렸고 프랑스하고 영국은 거의 강보합권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계속해서 등락과 반락을 거듭하게 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고요. 뭐 탐색하는 이유는 앞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런 불확실성들, 중국의 내용들 체크하면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견조하게 0.5% 수준의 상승세를 잘 유지하게 되면서 다른 앞선 증시 흐름하고는 약간은 차별화된 장세가 보여졌습니다. 키워드는 이제 백신하고 경제 지표가 되겠는데요. 우선 중국의 고령층과 관련된 백신 접종 확대가 발표가 되면서 역시 주식 시장에서는 좋게 봤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장중 내내 이 소식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조금은 아이러니한 것이 독일의 경제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승률이 좀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독일 증시 투자자들은 그 부분에서 충분히 좀 만족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년 대비 10% 늘었습니다. 여전히 두 자릿대지만 전월 대비 그리고 예비치 대비에서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독일 증시를 상승으로까지 바꾸는 그런 재료까지는 못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부터 볼 텐데요. 워낙에 좀 많이 밀렸었죠. 이제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1.7% 상승하면서 80달러 선 다시 회복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3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달다 보니까 최대 손님이고 0.9%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8,000달러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달러 약세 속에서 이날 구리가 지금 금값이 다시 한번 0.5% 가량 상승했고요. 그리고 매파 발언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국채금리 수익률에 나오는데요. OBP 올라가면서 3.7%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는 아무래도 중국도 있고 또 미국 자체로도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많이 좀 신중한 것 같습니다. 약간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부적인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둔 경계 심리 속에 장중 좁은 더민의 등락을 거듭한 후 결국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전달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한 점이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에는 오히려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12월 4일 OPEC 플러스 회담에서 감산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국제유가가 2% 가까이 반등하면서 에너지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먼저 민간 경제기관인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11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4개월 최저치인 100.1을 기록했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100을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주요 대도시 주택가격을 추적하는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1.2%가 하락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당초 1.3%의 하락을 예상했던 시장의 예측보다는 호전됐는데요. 연율로는 여전히 10.4%가 상승한 상태이지만 이것은 지난해 말에 높은 주택가격이 반영된 수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며 지속적인 주택 수요 붕괴에 적응하려면 가격이 훨씬 더 하락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한편 증권사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애플이 현재 심각한 아이폰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면서 폭스콘 공장 가동 중단과 중국 내 시위 등으로 인해 향후 몇 주 내에 최소 5%에서 최대 10% 가까운 공급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한 점이 애플은 물론
관련 부품 공급 업체들에게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여러 소매점들이 재고 물량의 35에서 40% 수준의 아이폰 14 프로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는 결국 애플과 폭스콘 모두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있고 공급망에도 큰 충격이 되고 있다면서 연말 쇼핑 대목을 맞아 취할 수 있는 선택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연말 최대 쇼핑 대목을 앞두고 실적을 견인해야 하는 아이폰 14 시리즈가 출시 두어 달 만에 난관에 봉착하면서 애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건데요. 시장 조사기관 스트레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애플의 연간 아이폰 판매량 최대 분기는 4분기이며 애플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4분기 세계 판매량 1위를 기록했고 작년 4분기 판매량은 8,010만 대에 달한 바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합의로 미국 재무부에게 36만 2천 달러 이상을 지불한다는 소식입니다. 회사 측은 규정 준수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컴플라이언스 팀을 확장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조치에는 교육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제재 준수 통제에 약 1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크라겐은 이란 이용자들에게 거래를 허용하는 등 제재 위반 혐의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왔고 이에 따르면 크라겐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이란 사용자가 2015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68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으며 이것은 미국의 제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재무부 측은 크라켄이 고객이 제재 대상 국가에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재 및 자금 세탁 방지 준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IP 주소 차단 설정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업재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유통이라든지 택배 쪽에 대한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어떤 재료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시적 요인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고 매출과 마진 회복이 기대된다면서 증권사 도이체뱅크가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높이고 목표 주가를 종전에 197달러에서 전일 종가 대비 22%가 높은 200달러로 제시했다는 뉴스로 오늘 물류업체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의 주가가 2.7%가 상승해 184달러 8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도이체뱅크는 거시경제 환경과 노동계약 협상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면서 UPS가 다소 낮아진 미국 내 물동량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매출 성장과 견고한 마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앞두고 있는 노조와의 계약 협상이 예상보다 순조로울 것이라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견고한 경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ADP사의 11월 민간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약 20만 건의 증가이며 이어 부동산 중개인협회 10월 잠정 주택 매매, 상무부의 3, 4분기 GDP 수정치, 공급관리자협회 11월 시카고 PMI, 연방준비제도의 지역경기보고서인 베이즈북이 발표되고 세일스포스를 시작으로 스플렁크, 호멜푸즈, 스노우플레이크, 시놉시스, 빅토리아스 시크릿, 타이탄 머신너리, 옥타잉크, PVH코프, 5빌로우, 펫코헬스,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퓨어 스토리지, 그리고 박스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